우리는 대학에서도 그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배우죠. 이제 소리를 띄우라고 울리라고 그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부딪힐 생각을 못 해주는 거예요. 부딪혀야 소리가 발생되거든. 부딪혀야 소리가 발생돼. 아무리 내가 이 소리를 띄운들 이게 안 돼요. 띄우면 이 성대에서 발생된 소리는 귀에 들리지 않는 너무나 작은 소리거든. 그 작은 소리를 1차적으로 모든 악기가 소리가 발생되는 소리는 아주 작아요. 그리고 그 발생되는 소리를 아주 미약한 소리를 2차로 공명강이 있는 곳을 때려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공명강을 이 작은 소리로 공명강을 울리려고 해. 우리가 울림을 못 만들어요. 때려줘야 그 결과로 울림이 그 공간 안에서 울림이 생기죠. 표면을 때려줘야. 표면을 때려줘야 그 안에 있는 공간에 울림을 받고 다시 반사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때려줘야 돼. 모든 악기는 타악기적인 성질이 가장 강해요. 현악기도 부딪히잖아요. 현우가 이 활을 부딪히고 타악기는 물론이고 피아노도 결국은 햄머가 현을 때려주잖아요. 때려주는 것에 가장 악기의 특성이 있고요. 울린다고 하는 것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울림은 그냥 자동이에요. 공간이 있는 곳을 때려주면 울리는 것은 결과물이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피아노도 제가 건반을 누르면 햄머가 현을 때려주고 악기들이 하는 거는 때려주는 거, 때려주는 거. 그리고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공명 현상이 일어나죠. 내가 막 때리는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올리려고 하면은 이렇게 되죠. 우리 입시 때다 이렇게 했어. 때려준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음향, 그걸 평생 모르고 노래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많아요. 때려줘야 돼. 공간을 만들어 놓고 피아노 안에 공간에다 소음을 가득 채워놓으면 어때요? 소리가 울리지 않아. 그 부드러운 게다 흡수해버려요. 그러니까 경구기에다가 소리의 위치가 경구기로 와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연구기에다 자꾸 신경 쓰면 소리를 흡수해. 흡수는 안 하더라도 얘가 반사를 못 시켜요.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내 귀에 엄청 울림이 좋으니까 잡벽 상태로 노래하죠. 이 말을 절대 울리지 말고 울리기 전에 나와야 돼요. 공간을 울려야 돼. 내 소리를 듣는 사람이 내입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야말로 객석이 내입 안에 있다고 하면 내 입을 울리는 게 맞죠. 입 안을 울리는 게 맞아. 그입 안이 공명강이라서 입 안을 울리는 거랑 밖에서 소리 듣는 거랑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다가 그 영상 올리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했더라고. 자기 교회 찬양대 지휘자가 공명강을 만들라고 입안 공간을 만들라고 공명강을 입안 그 공간하고 공명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상관관계가 전혀 없어. 오히려 입안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호산나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좋아하는 소리. 내 노래를 듣는 사람이 입 안으로 들어와서 내 노래를 들으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내 노래를 듣는 사람은 공간에 있고 나한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면 듣는 건 어떻게 듣겠어? 이렇게밖에 못 들어. 그러니까 입안 전체로 입 천장을 때리고 반사된 소리가 입안 전체로 퍼지기 전에 원음을 막 공간으로 막 보내버려야 돼요. 밀어붙여야 돼, 호흡으로. 그게 진짜 실력자예요, 그게. 파바로티나 조스미슨이나. 우리 공간에 나와서 맑은 공명음을 듣는 분들의 특징은 쏟아내는 거야. 공간으로. 입안에 퍼지기 전에. 근데 이 울리는 소리는 공간을 울리는 소리인데 사람들이 그 콘서트홀에 앉아서 공간을 울려가지고 내 입에서 나온 소리는 굉장히 원음이 나오는데 공간을 울리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성악가가 그렇게 노래를 하는 줄 알아. 그죠? 정말 잘 훈련된 성악가일수록, 탑권의 성악가일수록 입안에 절대 소리 안 버텨요. 호흡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가창에서 뭐 99% 이상 호흡이 차지한다고 하는 이유는
이 소리의 만든 소리의 재료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객석에서 가수의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호흡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입 안에서 퍼지기 전에 그 원음을 공간으로 밀어붙이느냐, 이게 실력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가사를 계속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서 자음에 집중하는 것이 계속 호흡을 뒤에서 압력을 형성하게 만들어요. 압력을 형성하게 만들어. 퍼지잖아요. 부딪힐 걸못 만나, 소음이. 자음에다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공간으로 소리를 막 빼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징이 뭐냐면 얼굴에 표정이 있어요. 보통 그걸 못 안, 입 안에다 소리를 퍼뜨려 버리면 이렇게 하죠. 표정이 없어. 표정을 못 만들어요. 공간으로 막 소리를 막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 표면에다 막 밀어붙이잖아요. 근데 여기 가면 정신이 없어. 조수미 쌤 노래할 때 고음 될 때만 이 광대가요 부르르 떨려요. 이 공간에 울림을 쓰니까. 말씀은 가능해요. 정확하게 피치를 잡을 수 있어요. 영광뿐이라 시작. 했을 때 우리 발음 잘못하거든. 딕션이 약해져 버려요. 하나씩 그 거룩한 대부분 그 이렇게 해버리거든. 그 거룩한 시작. 그 거룩한 그쵸.
머리로 들어가 보지 않게. 노래하자. 포르테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들어가 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계속 앞쪽으로 막 소리를. 숨을 쉴 때, 이게 표면으로. 그 다음에 호산나, 호산나. 거의 3옥타브 도를 한번 올려보세요. 맨 끝에 호산나 해볼게요. 시작. 호산나가 이 호산 니은의 위치에서 이 니은을 다시 시작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니은 받침 호산에서 니은이 받침 떨어지지 말고. 시작하지 말고 이 산을 끼고 나가 시작해야 돼요. 호산나만. 시작. 호산나. 됐어요. 호산나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산 가사는 새로 시작하는데 위치는 거기에서. 산나. 시작.